오늘 어떤 간증 4316번의 주제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본래의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저는 14살부터 진흙으로 조각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꼭 이제 60년이 넘었어요. 60년이 넘어버렸어요. 조각을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실 때 그냥 대충 빚는 게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빚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각가나 도예가가 질그릇을 빚거나 조각 형상을 만들 때처럼 혼신을 다해서 빚는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우물쩡 쭈물쩡 이렇게 대충 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에는 생명을 넣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작품 조각을 하는 작가들도 대충 처음에는 뭐 신부에다가 흙을 붙이고 비례에 맞춰서 덩어리를 붙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부적인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가장 고뇌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는 성령 그 생명을 넣어야 살아있는 생명을 넣는 그 작업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피를 말리는 작업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경지가 그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작품을 한 작가가 창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감히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소중히 여기고 광을 내고 아주 거기 금이 가거나 흠집이 있으면 다시 손을 보고 엄청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조각을 누가 달라고 그러면 아주 불쾌하죠. 그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쉽게 하나 작품 하나 얻어갑시다 그러면 참 물론 그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서 그 또 조각은 너무나도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진흙 작업이 끝난 다음에 석고를 부어서 가다를 뜨고 거기다 또 비누질하고 거기다 또 다시 석고를 부어서 겉가다를 깨고 원틀이 나오면 거기에 또 빼빠지라고 뭐 이제 세부로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 공장으로 보내든지 주물 공장으로 보내서 이제 주물로 뜨든지 대리석으로 뜨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그 정신적인 고뇌라든지 구상할 때 그 머리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도 필요한 데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많은 노동도 들어가고 힘이 들고 또 많은 고뇌와 작품에 들어간 또 비용도 만만치 않죠. 조각은 작품들 중에서 제일 비싸요. 조각 재료가. 그런 것을 함부로 주라 하면은 불쾌하죠.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공정에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잉태한 누가 자식을 달라면 주겠어요? 아무리 뭐 비싼 돈을 주더라도 자식은 못 주잖아. 자기 자식은 마치 예술 작품은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가지고 빚으신 토기장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예가들은 질그릇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에다 구운 다음에 그 실패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만든 작품 중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버리십니다. 바로 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죽이셨어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이렇게 오는 도중에 벌써 마귀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 누룩 같은 존재는 다 죽여버려요. 사정없이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즉시 사정없이 깨뜨려버리는 도예가들처럼 깨뜨려버리고 조각도 자기가 만든 작품이 좋지 않으면 뭉개버려요. 뭉개고 다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만들 때는 많은 구상을 하게 돼요. 이 작품은 성전 조각을 위한 작품이니까 성전 조각의 벽면을 위한 릴리프다 부조를 한다. 또는 성전의 기둥을 만들 작품이다. 성전의 어떤 어디에 강대상에 놓을 작품이다. 다 위치에 들어갈 작품을 다 계획하고 그걸 만들어요. 아, 이것은 잔디밭에 놓을 작품이고 이건 안방에 놓을 작품이고 이것은 큰 미술관 앞에 놓아야 될 작품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죠. 그 작품이 필요한 데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는 그 빚으시는 것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랬는데 성경은 토기장들도 이렇게 저 물레를 돌리다가 손톱이라든지 이런 데 흠집이 나면은 다시 부셔버리고 새로 작품을 할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작품을 하다가 좋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작품을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의 쓰임새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릇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파티에 놓여질 그릇이 필요하고 또 그런 그릇은 화려하죠. 빛나는 그릇이죠. 그런데 이런 그릇들을 1년에 몇 번 쓰지 못해요. 파티가 맨날 하루 뭐 360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별로 사용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1년에 뭐 한두 번 될까 말까죠. 쓰임새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파티에 쓸 그릇은 또 그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커피잔은 날마다 이용하는 그릇이에요. 날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일곱 여덟 번씩 심할 때 일곱 여덟 번씩 또 마시고 또 차를 마실 때는 하루에 차를 우리 많이 마시는 가족인데 커피를 끊고 차를 많이 마셔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도 여섯 일곱 번씩 차를 마시죠. 그래서 이것은 자주 커피잔을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커피잔이라든지 밥그릇이나 접시나 대접이나 흔하게 자주 사용함으로 고가의 재료보다는 값싸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실증나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지으신 그릇이에요. 그 우리를 사용하실 목적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인데 그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50나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세상 밖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다시 할 때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은 3학년에 들어가고 이제 세상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4학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만 한 신학생하고 이제 뭐 세상 대학원을 졸업하고 들어간 학생들 사이에는 갭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3년을 같이 살다가 4년에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그 학생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처음 신학대학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신학생들의 그릇을 나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참 놀랍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학생들의 한 45명, 50명 된 학생들을 전부 하나님이 그릇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릇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특징을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금의가 있어요. 금의가. 금의가 있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아주 두꺼운 금그릇이에요. 금으로 된 큰 대접인데 아주 두께가 두꺼워요. 그런데 때가 끼어가지고 있어요. 때가 끼어서. 그리고 어떤 그릇은 은그릇인데 아주 얇아요. 그래서 반지반지 윤이 나 있어요. 얄팍한데 반지반지 윤이 나 있어요. 어떤 그릇은 함석으로 된 큰 그릇인데 그 속에 애기 똥기저귀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1950년대쯤 그런 퍼프해서 물 받는데 그렇게 대학 함석으로 된 대학 굽이 붙어있는 대학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 70, 80 먹은 분들이나 그런 대학을 그런 데가 애기 똥기저귀가 있는 그릇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릇은 양은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유리그릇, 유리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데 그건 다이아몬드, 금광석이에요. 근데 그 그릇은, 그 와인잔도 아니에요. 잔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나는 크리스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빛이, 하나님 빛을 던지자 확 아주 엄청난 빛을, 발광체를 띠면서, 눈이 부실 정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은. 아주 빛나는. 근데 그 용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릇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보여주신 그릇대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놀랍죠. 그 보여준 그릇대로 어떤 목사님은 봉사하고 과원회라든지 어린이 그 뭐 그런데 봉사하는 그런데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 그릇이 보여준 대로 다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금이 가서 이게 물이 새는 그릇은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신학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기생들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지을 때 다 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릇이 도량이 넓다, 좁다, 작다, 크다. 아유, 저 그릇이 좁아가지고 뭐 소견머리가 좁다. 저 사람 도량 크다. 그릇이 크다. 모든 걸 포용하는 그릇은 그릇이 크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토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사용할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빚을 권한이 없겠느냐. 그 토기장이도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저기 그 내 마음대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뭐 내 사용에 따라서 그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그릇입니다. 장종지 같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도 장종지 조그만한 장종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장종지가 식탁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종지에 다 손을 가요. 회를 찍어 먹든지 간장을 찍어서 고기 전을 부쳤으면 전을 간장 찍어 먹는다든지 회를 갖다 초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식탁 중앙에 있는 초장 그릇이나 간장 그릇 조그만 그릇에 많이들 손이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거기를 해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용하고 그것을 다 눈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그릇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하단에서 그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쓴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간장이나 회를 찍어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이 보잘것없고 작고 첩수한 간장 종지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되는 간장 종지를 누가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